8 8회 찬데요. 불교학 교론 3권 9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병에 대한 삼세인과 경인데요. 불로 들어가기 전에 개성 하나 우리가 살펴겠습니다. 보 하건 메리교 름멸이니요 짐기시행 지른 자세히 일어나 모이. <laughs>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없인 여기는 이런 짓을 함부로 행하게 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기느니라 글쎄 뭐 나쁜 말 꾸짖는 말이다 하는 것은요 일단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나쁜 말로 생각하면 되죠 어,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좋은 말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어,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남한테 하다가 보면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가 하면요. 뭐 짜증내는 말투나 원망하는 말 한마디에 자포자기하게예나 희망을 잃거나 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약이예요. 그래서 바로 미움과 원하는 그러한 나쁜 말과 교만한 행위가 생기는 것이니까 항상 존경스런 말을 하도록 해라.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음, 질병에 대한 삼세 인과경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들 9 7 페이지에 음, 그럼 정신 이상, 뭐 신경계통의 병은 왜 생기는가? 사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장애자일 수 있어요. 뭐 흔히들 육신의 장애자만 장애인 줄 알고요. 정신의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닌 줄 아는데 육신이 멀쩡해도 올바른 사고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정신적 장애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상대의 예방을 미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고 속을 끓게 하여서 괴로움을 많이 끼치면 나에게 정신 이상이 온다. 신경계통에 병이 온다. 라고 하는데. 신경계통에 병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액순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쓰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다가 보면 결국 나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당뇨병이다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도 원망과 짜증을 오래도록 담아두고 심할 정도로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병의 근이 자식 때까지 남게 된다. 어, 당뇨병은요, 저희 은사님도 오랫동안 당뇨병에요 제가 모시던 또, 지금 열반 하셨지만, 큰 스님도 무려 당뇨병을 한 3, 40년 안고 있다 돌아가셨죠. 어저 뭐 역시도, 어 잠깐이지만 당뇨병에 걸렸었어요. 전혀 음. 몰랐는데, 사람이 가라지고, 맥을 놓치고,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래서 당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당뇨병이라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뭐 산에 서 살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음 산에 있는 뭐 뽕나무 뿌리 캐가지고 건강원에 가서 물 섞어서 만드셨는데, 한 3개월 정도의 양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그걸 먹고 거의 정상이 됐죠. 초기에 잡아서 뭐 요즘은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간혹 뭐 힘든 거 느낄 때는 주변에선 당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검사를 해봐라라고 하는데. 뭐당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당이 왜 걸렸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엄청 많이 집중적으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속에 고민 아주 끌어안고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한 6개월 하다 보니까 대본 당뇨병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어떤 집착이 너무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은 어, 오늘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해서요. 뭐 일단 그런 고통은 지금 안 겪으니까 또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여여해지죠. 많이 내려놓게 되고요. 내려놓다 보면 아, 당뇨병은 음, 거의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은 요즘 뭐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지만 뭐 나이에 상관이 없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의사가 아닌 입장으로서 정확한 판단은 내리지 못하지만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너무 집착에 빠지고 너무 고통 속에 빠져서 번뇌를 하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대번 올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어리 혹은 뭐 심한 말더듬이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뭐, 말을 안 하거나 말을 할수 있는 여건을 끊어 놓으면 결국 말을 더듬거리게 되고, 결국 말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고 라 하는데, 뭐, 부모, 형제 간에서 뭐 등을 져서 못볼 상대처럼 미워하거나, 또 말을 안 하고 지낸다라고 하면, 말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 꼭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 저는 대화 관계에서 볼때 사람들은 적당한 유머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유머 유머라라고 하는 것은 대인 관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문화 콘텐츠 쉽게 얘기하면 책을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어분들, 뭐, 음, 심지어 영화 같은 것도 괜찮죠? 어,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어, 숙성하고 성숙시켜 나가다 보면, 어, 유머가 많이 발달할 수 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의 경전이 수도 없잖아요. 8만 4천 경전인데. 보면 재밌는 얘기를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뭐 지혜가 될 만한 이야기는 너무 무궁무진하죠. 근데 다들 뭐 바쁘다고 책볼 시간이 없다. 뭐 아니면 그 이치를 터득할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넘기는 데 사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서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하다 보면 뭐 유머는 거사 세상사는 지혜를 많이 터득할 수가 있다. 이러다 보면 자연적 마음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집착이 없어지게 되고 세상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물건이나 또한 사람이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경하는 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성장시키다 보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또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라고 고가움을 갖는 것조차도 집착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 순간 잊어버려야 되지요. 심지어 배려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놓아야 편안한 것이지. 내가 배려를 하면서 이만큼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정도 어떤 결과가 나한테도 돌아오려니 하는 기대감이나 또 어떤 집착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아니 되면요 번뇌를 떠들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린다 뭐 이런 건데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억지를 잘 쓰고 내 주장만 벽 창으로 고집하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이러다 보면 남의 말을 일체 안 들어 버릇하기 때문에 결국 귀먹어리가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때꼭 정말로 귀가 먹어서 귀가 먹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필요한 말을 제대로 못하면 버리가 되 돼. 여러분들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승가세계에서 이럴 때 자신의 깨달음이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걸 우리가 원숭이다 또는 앵무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흉내만 낸다. 자기의 깨달음이 없으면서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마치 자기가 엄청이나 깨달은 것처럼 쓰는 거다. 원숭이지요. 또 부처님 말씀을 자기 깨달아 보십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음, 흉내 내고 전하는 앵무새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래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양승이라고 그러죠. 아양승은 이제 벙어리 염소인데요. 벙어리 염소는 뭐 죽을 때도 메소리도 못한다라고 하지요. 승려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냐면 전법이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하는 목적은요. 첫째는 자신의 아니 또 가정이나 자기 주변의 편안함이 있지만 그러한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터득하는 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실천을 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편안한 삶을 살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전달이 안 되면 그걸 갖다 우리는 아양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절에 가면, 연불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들은 많이 하시잖아. 무슨 뭐 제일 불공기다 해가지고, 기도다 해가지고, 뭐 천, 천수경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건강경도 하고. 그 한다라고 하면 앵무새 지나지 않아요. 그 뜻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어, 그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를 못하면, 가양성이다, 벙어리 염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래서 남들하고 대화의 소통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 귀먹거리 봉어리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아저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하면 굽히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을 안할 거야. 그러면 그 상대방 뭐 남태 그랬어 알았어 그럼 나도 절대로 내가 먼저 얘기를 안 해. 그런 것이 계속 되다 보면 한 사람 뭐 안방에서 지나게 되고 한 사람 건너 방에서 지나게 되고 아니면 음식 차려놓고 직접 얘기 안 하고 애기한테 시켜서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리고 아빠 밥 먹고 다 먹었다 그래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귀머거리 벙어리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뭐 귀머거리 벙어리다라고 해서 꼭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면 그게 버리키 먹으리 삶이다. 뭐한가정에서도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음, 충분한 대화와 웃음과 안락함이 있어야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죠. 가정이 썰렁하고 서로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살다가 보면 뭐 가족이라라고 하는 어떤 뭐 훈훈함이 형성이 되지 않지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다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 뭐 좋은 일만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배려해 주기만 바라는 게 가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결국 그런 동반자가 가족이지요. 대부분 보면, 뭐 어른들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뭔가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밀를 뭐 하나 들면 뭐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뭔가 내 독단적인 행동을 못하는 수도 많이 있지요.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지만 거사님들도 마찬가지. 뭔가 끈이 있어야 되죠. 또한 가정에서 뭔가 희희망과 즐거움이 싹 더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버텨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또꼭 버텨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소통이 참 필요하다 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곱추병뭐 척추병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남이 싫어하는 것을 잘하고 일부러 그릇 된 행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병이 온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몸이 바르지 않고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바르지 않고 뭐예요? 구부러진 행실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 가정에서고 사회에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않아요 법. 법이다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결국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삼수변이 물수변에 해당이 되죠 물수변 그럼 흘러갈 갈 것자란 말이에요 이제 갈 것자 그러면 결국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법이어요 뭐 예를 들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죠 또한 뭐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져서 가고 바르게 돼 있으면 바르고 돌이 있으면 피해가죠 또 막혀 있으면 기다 일 줄을 알고요.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만물을 어, 생하게 하는 살리게 해 주는 영향을 공급하지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참 힘이 드는데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우리가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음,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삼독이다라고 하잖아요. 삼독. 삼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인데. 이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번뇌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탐욕이라 하는 것은요, 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 정도 명예나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소원이고, 하나의 꿈이고, 희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열 마지기 정도 돈을 갖고 놓고. 뭐 백마지기 어떤 결실을 얻는다 라고 하든지, 뭐 일례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노다지 천방을 주면서 음 아내에게 뭔가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여러분들 1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가고 연불 독경을 하고 가면 20만 원어치 주지 않는단 말이죠. 10만 원 들고 가면 10만 원어치뿐이 안 줘요. 근데 절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면 20만 원어치를 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탐욕심이에요. 정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탐욕은 바로 뭐를 우리가 고치라고 했냐면 개로서 탐욕을 없애라고 라 했어요 이렇게 그럼 개는 뭐예요 개율인데 개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죠 사람의 도리 정도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지요 뭐 남편이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고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고 또부모도 역시 자식이 뭐요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이게 계율에 해당이 되죠 이게 바로 정도에 벗어나지 않은 올바른 삶을 우리는 계율이라라고 하고요. 성냄은 또 우리가 뭐 선정으로 뭐 없애라라고 하는데 선정이다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뭐 가부자 들고 이게 선정이 아니에요. 탐진치와 걱정만심 번뇌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우리 신랑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우리 아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우리 자식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라와라라고 해서 강압적인 어. 어떤 욕구를 하다 보면 평평함이 안 오죠. 힘들죠. 뭐라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아들인 사람도 힘들고 이럴 때는 안정됨이 안 와요. 그래서 서로 사람 된 도리를 하고 12분별 집착을 다 없애면 편안함이 오니까 이게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 이랬을 때 우리는 뭐예 어리석음은 해로 없앤다 지혜 해로 없앤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전부 뭐예요 지혜 지혜인데 전부 뭐예요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신 번뇌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된 도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고요.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장애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우리가 끊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칠지 또 올바른 개정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관 수행이다 이렇게요. 해관 수행 이것을 갖다 우리는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칠 것 그치고 올바로 관할 것 관해서 살아가는 이치 세상의 모든 것은 뭐요? 내 것은 없다라는 이치. 뭐 영원한 내 남편이 아니고 영원한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언젠간 헤어져요. 그리고 같이 하는 동안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한 상대방한테 즐거움을 주다 보면 내가 즐거움을 얻게 되는 삶. 이러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곱주병이 온다라고 하는데 곱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꼭 굽은 곱주병이 아니라 가정이 바르지 않고 가정이 굴곡이 있는 삶을 사는 게다곱주병에 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다라고 하는데. 화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기, 연탄, 화재. 근데 사실은 불이 난다라고 하는 건 보여요. 내 마음에 불이 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끓고 있다는 얘기라. 가정에 불이 난다는 건 보여요. 우리가 꼭 무슨 뭐, 어? 불을 붙여가지고 불 나는 것만 불이 아니라. 불화쟁론으로 시끄러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불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계, 육계세계무세계를 삼계 뭐라고 그래요? 화택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화택, 불나는 집이에요. 왜 삼계 화택이냐? 결국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불이 나기 때문에 삼계 화택이라라고 해요. 탐진치로 인해서 불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을 하든가. 아, 자식과 부모님 간, 또한, 뭐, 며느리와 부모님 간의 고부 갈등이 되거나, 이런 것은 참 뭐예요? 음, 화택이, 화택. 화태. 냉전 상태에 돌입이 되면 이것을 불난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처자식이나 부모 동기 등에게늘 마음을 끓이고 화나는 마음을 품어서 불만을 가지면 자식이나 본인이 화상을 입게 된다. 화상이다라고 하면 꼭뭐 불에 대인자 중만 화상이 아니에요부부싸움를 하는 아기가 엄마하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 저 새끼야 하고서는 야단을 친다 말이에요. 이게 다뭐 아기가 화상 입는 거란 말이에요. 화상. 응? 엄마의 화기로 인해 가지고 뭐 상흔이 남는 거, 마음의 상처가 되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상처가 되든 엄마가 딱 밀으면. 은 마음도 다치고 육신도 다치고, 이게 다 화상 있는 거예요. 화가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화. 음, 아, 저 사람 화났다. 엄마 화났어. 아빠 화났어. 이건 뭐예요? 속에 끌고 있는 화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유작용을 해서 소도변으로 빼내면은 그래도 들한데, 이걸 제대로 빼내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으로 나올 때 화가 어떻게 나와요? 웃으면서 나오나요? 욕하면서 나오고, 인상쓰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없애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뭐, 간혹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고, 신랑각시 술 한잔 하면서 뭐, 노래도 하고, 가족끼리 노래도, 이거 화기 빼내는 거거든요, 화기. 음. 애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연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편안해지잖아요.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염불하면 편해져요. 운동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땀을 쪽 빼고 샤오면 편안해져요. 왜 그러느냐? 화기가 땀으로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염불해가지고 어, 입으로 어떻게 돼요? 화기가 나오면 속에 있는 득을 득이라는 화가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연불을 해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편안함 느끼는 게 깨달음인 줄 아는데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 없어요. 체내에 있는 화기가 입 밖으로 나오니까 속이 드글드글했던 게 약화가 돼서 그만만큼 뭐요? 화가 빠져나가는 거죠. 일단 화가 많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음, 화상을 입을 염려가 적절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 끓이다 보면 주변이 다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진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렇게 일어나질 못하게 해요. 남을 일어나질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나중에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안진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턱밑으로 남을우습기여기고 깔보기 좋아. 남을 미워하고, 탓하고, 혹독하게, 부려먹고, 또, 보답을 안 하고, 필요할 때는, 부려먹다가, 쓸모가 줄어들면, 인정사정 없이, 음, 내치는,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 행위들. 이런 사람들은, 3대인의 안진배가 되지 안진배가 된다는 건, 육신의 안진배가 될수 있지만, 바로 뭐예요? 물질의, 또는 정신의 안진배가 될수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도 무시받는 삶을 살아요. 남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걸 묵사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을 땐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묵사발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안전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이 힘들 때 어떻게 돼요?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통에 빠져있다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 난 세상 살면서 당신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 처음 봤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말한 마디에 무릎 팍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나가서 뛰어서 가정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을 주는 거 오히려 무시하고 아이고 당신이 뭘 한다고 괜히 잘난 척하지만 이거 다 무시하는 상대방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도 그런 여파를 겪게 된다. 다음지 혈압병인데, 혈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음, 의학용어로는잘 모르지만, 혈관 내뭐 압력이 세면 뭐 고혈압이다, 작으면 저혈압이다, 뭐 일반적으로 그런 요가 많은데, 아, 마음적으로 마땅함이 적고, 가깝한 짜증이 많고, 상대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내외가 아닌 어떤 부모, 형제 간을 공경하지 않고, 덤비는 마음을 가지면 병이 온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고 남이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깝깝해지죠깝깝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처음부터 못 마땅해요. 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에 관련된 병이 올 수도 있다 는얘기예요 그런데 뭐 육신의 혈압병보다도 일반 뭐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보는 건건 사사건건 불만을 내포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트집을 잡고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자체가 원만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뭐 혈압병이에요. 혈압병. 욕을 먹고 툰방받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하겠어요? 인상 쓰고 그 사람 몸 피하려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장 뭐예요? 그게 혈압이지. 그런 혈압병이 온되는 거고. 또 중풍이다. 이건 뭐 혈액순환 안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한방에선 어혈이다. 음 원만하지 못하면 콜레스테롤 말은 어혈이다. 라고 이게한 군데 가서 터지면 혈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 터지는 게이 뇌세혈관이 가장 약한 곳이 이 뇌라라고 하잖아요. 이랬으 뇌에서 많이 터지는데 이것을 뭐 양방에서는 뇌졸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팔전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뭐 누구의 마음에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억지를 부려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영화에도 보면은 자식이 아이 뭐 결혼한다라고 상대방 데려오면 부모가 하지 말라고 왜 하면서 어 뒷골 네 잡고 넘어가는 영화 엄청 많다고 이게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요. 부모들이 자기가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의 마음 은 알죠. 인생을 살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르고 어떤 사람이 가문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가문에 폐가 안될 사람이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어른들은 알거든요. 뭐꼭 궁합을 따지지 않고 관상을 뭐 따지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온 경륜과 연륜을 보면 알지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모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많은데 많은 타협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결혼 반대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안 시켜서 가정에 아니면 윗분들한테 누를 안 끼쳐서 좋을 수는 있지만, 뭐 그것을 우리는 자식이 극그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식이 잘못되는 것보다는 허락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구를 해서 잘 타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선적인 것은 결혼하는 문제는 자식이 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게 심하다고 보면 이제 의식불명이 오는 거죠. 가까운 주위 사람과 식구들을 쓰러뜨려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고통을 끼치면 병이 온다. 그런 어떤 여건인 평영니다 어떤 사람하고 부모 형제 간에 또는 동서들 간에, 아, 마음속에 어느 정도 뭐 애증, 뭐 이런 원결이 쌓여가지고 지내다 보면 명절 때안 가려고 하잖아요. 가자라고 하면 뭐 나중에 그런 문제로 부부하는 뭐 갈등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책을 통해서도 보고,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근데 대부분 보면요, 뭐 안가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안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가족이나 부모도 문제가 있지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여러 있으면 그 자식 가운데 좀잘 나가는 자식한테 부모가 또 절절매고 용돈이라도 타 쓰려고 하니까 또 주니까 음. 웬만한 것도 괜찮다 괜찮다 하고 능력이 없는 자식한테 야단치고. 명절날 가면 능력 없는 자식한테 일다 시키고 능력 있는 자식은 들어와서 야그저 쟤한테 맡기고 너는 들어와서 고스톱이나 차라 같이 앉아서 히덕거리고 놀고 그럼 밖에서 설거지하는 그 사람은 두번 다시 가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음. 근데 사실 어른들도 문제가 있고요. 음. 젊은 사람들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싹 드는 거지요. 그전에 보면. 뭐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라고 하지만 다 아프지요. 아프긴 해도 또 돌이켜 보면 뭐그 손가락 가운데 길고 짧은 게 있더라 하는 이야기요. 예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운동 선수가 운동화 살 돈, 유니폼 살돈뭐 이런 게 없어서 운동을 했다. 뭐 옛날에. 아시아, 뭐, 체육대에서, 회 육상에서 나왔던, 뭐, 여자분이 금메달 땄을 때, 자기는, 밥을 못 먹고, 어쩌다 배고픔은 물을 마시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뛰었다.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말도 있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가. 임자가 따로 있냐고 아는 놈이 주인이지. 결국 은 그것조차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슴앓이병은 우리가 심화병이다라고 하지요. 많은 것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짜증 내는 마음을 오래도록 담아두면 그것이 가슴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심화병 있는 분들 보면 겨울에도 창문을 못 닫으시더라고요. 마음이 벌떡벌떡 벌떡벌떡 하고 자, 마음에 재녀놓는 것을 부처님 뭐예요? 다 말끔히 버리고 피우라고 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은 허구것 같으니까 저 구름과 같은 걱정만 심폿네 탐진치를 모두 말끔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 질병에 대한 삼세 인과경도 냉정히 보면 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하나 맑게 가지는 그 이치 더득하시면 되고 잡장들하시고 심이 법번이요 심존심사. 나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느니라 마음이 주인되어서 모든 일을 시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도 불행도 극락과 지옥도 알고 보면 원수도 은인도 참복.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 이치를 잘 터득해서 항상 편안한 마음 만들고 또 건강도 늘 여유한 상태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아, 불교학교론 일권에서 5권제 88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